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클 컨텐츠 박초로 프로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좀 타다 보면 목이나 이제 손목도 아픈 적 있고 뭐 허리까지 아파오면서 자전거를 타는 게 좀 힘들었던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여러분 혹시 피팅 받으셨나요? 피팅은 간단히 말해 자전거를 내 몸에 맞추는 그런 작업입니다. 여러분의 라이딩을 더욱더 이제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이죠. 그런데 아직도 피팅이 돈이 아깝다고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자전거를 아무리 좋은 걸 타면 뭐합니까? 자전거가 내 몸에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전거라고 해도 온몸에 이제 통증만 달고 다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가량을 피팅을 해오면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통증 유형들 오늘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통증의 원인과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좀 간단합니다. 가장 흔한 통증 첫 번째는 안장통과 이제 손목 통증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핸들의 위치가 짧거나 아니면 자전거 사이즈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작은 경우에 안장통과 이제 손목 통증이 좀 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체의 앞뒤 간격, 라이딩 할 때 이 상체 앞뒤 간격이 짧아서 상체의 무게가 안장 쪽으로 쏠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상체의 무게가 안장 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면서 사타구니에 통증이 오게 되고요. 더더욱이 앞뒤 간격이 짧다 보니까 손목이 어떻게 됩니까? 꺾입니다. 이것 때문에 핸들바를 뭐 더 이렇게 꺾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해결 방법은 앞뒤 간격을 멀리 좀 이렇게 스페이스를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스템을 교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안장의 위치를 좀 뒤로 밀어 주신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이 하나 더 있어요. 손목이 아픈 경우에는 핸들의 파지 방법을 좀 다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한 자세로 이렇게 오래 타시면은 좀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파지 방법을 좀 다양하게 앞쪽도 잡아주시고 뒤쪽도 잡아주시고 뭐 아래쪽도 잡아주시고 파지 방법을 좀 다양하게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흔한 통증인데요. 또 동일합니다. 안장통과 이제 허리 통증 그리고 목이에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핸들의 위치가 안장과 너무 먼 경우 혹은 자전거의 사이즈가 날개 안 맞고 너무 큰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안장과의 핸들 거리가 너무 길면요. 일단은 이 골반의 각도 자체가 상당히 서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날카롭게 서 있게 돼요. 골반이. 그렇게 되면 안장통이 또 좀 앞쪽으로, 사타구니 앞쪽으로 좀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자세로 오래 타시면 허리가 엄청 뻐근해집니다. 여기 허리가 보시면 이렇게 쓰죠. 휩니다. 이 상태로 또이 자세를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까지 그리고 어깨도 어깨도 통증이 옵니다. 이 두 번째 케이스가 가장 worst 케이스예요. 정말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장도 조금 낮추셔야 되고 안장도 위치도 앞으로 좀 당겨 주셔야 되고 스템도 짧은 걸로 바꿔 주셔야 되고 앞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죠? 스템을 더 긴 걸로 잡아 주셔야 되잖아요. 더 크게 사이즈를 만드는 것과 더 작게 만드는 것. 자,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서로 각기 조금씩 달라요. 자, 여기서의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여기서의 솔루션은 자전거를 다운사이징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들 스템 길이를 좀 짧은 걸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세팅을 하실 때 앞에 후드를 딱 잡으시고 팔꿈치를 살짝 구부리신 후에 여기 안장에서 핸들 90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흔한 통증은요, 바로 오금과 이 햄스트링 쪽으로 오는 통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장이 높아서 그래요. 안장이 높아서 여러분들이 페달링도 좀 부자연스럽고 불필요한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근육이 좀 크게 가용범위 이상으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뭐 쥐가 날 수도 있고 다리의 유연성을 좀 무시한 채 가용범위 이상으로 페달링을 하시다 보면
통증이 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솔루션을 하나 드리자면 한 5mm 기준으로 조금씩 내려가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그 구간을 좀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이 오금이랑 이 햄스트링 쪽 통증 같은 경우는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바로 무릎 통증입니다. 그리고 무릎과 그런 슬개골 주변 부위 통증이 오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안장이 낮은 경우에요. 네, 안장이 낮으면 아무래도 비효율적인 페달링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다리를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뻗어주지 못한 채 라이딩을 지속하면 무릎에 통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전은 어땠죠? 앞전은 높았으니까 낮춰가면서 맞췄죠? 자, 이번에는 5mm씩 늘려가면서 높여주면서 통증을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올려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클릿의 각도를 좀 조절을 하시면서 이 내가 무릎의 위아래 운동 방향을 좀 잘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가시려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피팅을 좀 받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셀프로 이런 식으로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조금씩 올려보시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그 지점까지 가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맞는 안장 높이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네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무릎이 또 이제 너무 앞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 혹은 무릎이 너무 뒤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안장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안장 앞뒤 간격을 제대로 맞춰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3시 방향에 놓고 다리를 이렇게 올려요. 그런 다음에 내 무릎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를 보세요. 근데 가장 베스트는 이렇게 수직으로 봤을 때 나의 무릎과 이 축이 딱 일직선으로 매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앞뒤로 한 2cm 정도 여유는 괜찮은데요. 그 이상 나가 있거나 그 뒤로 나가 있으면 네, 통증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문제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께 셀프로 나의 어떤 이런 통증을 완화시켜 주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나는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프로님들이 계시는 아카데미로 방문하셔가지고 통증을 좀 잡아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통증 없이 즐거운 라이딩 앞으로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